뭔가 자축하는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저는 원래 약간 이렇게 뭐 친구들끼리나 이렇게 가가지고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나오면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혼자 찍으니까 또 특별했고 자축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도 귀여운 모습 좀 보여드리면서 좀 좋은 컨텐츠 겸 생일 축하인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습니다. 네. 없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생일 때 보통 아기 때나 아니면 이제 생일 브이라이브 하면서 이제 그냥 여러분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찍으니까 좀 더 특별해진다고 해야 되나? 네, 의미 있었습니다. 뭐 생일을 매번 기억에 남긴 하는데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생일은 저는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뭐 루아이나 가족 멤버들한테 생일날 이렇게 챙김을 안 받았던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항상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약간 저는 그 이런 사진 찍는 거는 이게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스티커 사진 느낌이잖아요? 그런 사진은 좀 멋있는 느낌보다 약간 좀 캐주얼한 느낌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실제 제 후드 사복을 입고 와봤습니다. 왜냐면 사실 자켓 때나 화보에는 실제로 이런 후드티를 입진 않거든요. 이런 건 진짜 실제로 뭐 번화가 가서 사진 찍을 때 이런 거 친구들끼리 많이 찍으니까 네. 대현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뭐 사소한 한 줄 한 줄 말부터 선물들부터 좋은 이제 그런 감사한 마음들을 제가 다 보고 있고 다 감사하게 받았으니까 제가 또 그만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어머님 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생일 축하해 줘서 고마워. 사랑해.